금요일인데요. 단호박 식혜 만들어 볼게요. 단호박은 찌고 물은 3.5L 준비합니다. 엿기름가루 300g을 삼베주머니에 넣고 물에서 조물조물 엿기름을 내줄게요. 밥솥에 부어줍니다. 이때 설탕 100g을 같이 넣어야 발효가 더 잘 된대요. 고슬고슬하게 밥을 지었는데 바닥은 살짝 태웠으니까 바로 누룽지탕 만들고 엿기름물에 밥 2공기 정도 넣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. 대충 이렇게 넣었단 소리고 4시간 보온 들어갈게요. 제가 며칠 전 영상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 들었다고 했잖아요. 조회수 높이려고 살짝 억울하긴 했지만 사실 남편 회사 사무실이 어제 이전을 했어요. 새로 이사간 사무실에선 점심을 못 먹게 됐다고 하더라고요. 다행히 같은 건물 내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선 가능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사무실에서 식당까지 한 10분 걸어야 한대요. 그거야 뭐 내 알바 아니고 중요한 건 도시락은 계속 싼다는 거. 아무튼 그래서 오늘 토요일이지만 짐 정리하러 출근해야 된대요. 식혜 담아서 고이 보내줍니다.